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모토젯입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 대표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저는 모토젯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박총화라고 합니다. 네, 올해 처음으로 이 경기국제 모토쇼에 함께 해주셨는데요. 네. 이 해양수산부 장관상까지 받으셨어요. 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 상을 준 거에 대해서 더욱더 전진하고 발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으로 선보이겠습니다. 모토젯, 네.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. 네. 어떤 업체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모토젯은 모토와 제트의 합성어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만들었고, 제품은 모토 서핑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제트 보드를 만듭니다. 그걸 합쳐서 모토젯으로 공부하고요.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특장점, 이 모토젯만 가지고 있는 장점과 네. 보유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먼저 저희가 세계 최초로 투사이클 2기통 엔진을 서핑보드에 탑재하였고 그게 최초이자 유일합니다. 그 다음에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네, 이동시 특히 비행기에 실을 수 있게끔 한 것이 저희가 최초고요. 예, 전 세계에서 엔진 서핑보드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앞으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토젯에 네.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. 네.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는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조금 더 소비자층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토젯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네, 감사합니다.